장비 키우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예. 06, 06, 근데 그런 것도 이제 넘어가는 것들이 이제 경험이 돼가지고 강자가 되는 거겠죠. 그렇죠. 양 선수를 하지만 수고합니다. 젊음 아닙니까? 또 다시 나왔습니다. 젊음 이겨내야죠. 57kg. MMA 베이스 프로 MMA 전적 11승 11패 1무 판크라스 출신 산전수전 웰라운더의 베테랑 네. 일본 아키바 타이키 일본 국적의 베테랑 파이터입니다. 아키바 타이키입니다. 산전수전 공정까지 아키바 타이키 166cm 체중 57.5kg MMA 베이스 프로 MMA 전적 7승 7전 전승의 격투 천재 고딩 래퍼 대한민국 이창현 연속 한일전을 펼치게 되겠습니다. 프로 패싱에 도전합니다. 이정현 선수입니다. 한국의 격투 천재라고 불리는 이정현 선수. 네. 네, 저도 기대가 되군요. 그렇습니다. 직전 세이고 야마모토 상대 1라운드 승리를 거둔 뒤에 곧바로 또 한일전입니다. 아키바 타이키 선수를 맞닥뜨린 이정현 선수고요. 네. 평가로는 이제 이정현 선수가 가장 까다롭게 느낄 수밖에 없는 상대일 거다. 이런 평가들이 좀 굉장히 많았습니다. 전적도 많고 경험도 많고. 네. 이정현 선수가 태클 방어 한 두세 번만 하면 뭔가 좀 순조롭게 게임을 풀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2부 다섯 번째 매치가 되겠고요. 플라이급 역시 5분씩 3라운드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이정현 선수와 아키바 타이키 선수의 매치업 1라운드가 시작됩니다. 기선제압을 누가 먼저 하느냐가 또 굉장히 중요하겠어요. 자세를 많이 낮추면서 경기 운영을 하고 있는 아키바 타이키. 프론트킥. 갑기 서로의 전투력을 좀 측정해보고 있습니다. 네. 앞손 아무래도 플라이급에서도 지금 KO가 많이 나와서 서로 좀 조심한 면이 있어요. 네. 아키바 타이키는 뭐 손의 움직임도 굉장히 많아요. 네. 변칙적인 공격을 좀 할 것 같은 느낌? 네. 킥 살짝 흘려요. 남자 체급에서 가장 낮은 체급이잖아요. 그렇죠. 스피드가 오른손 들어갑니다. 아, 다시 들어오라고 한 이정현. 왼손 맞췄죠. 네. 그런데 그럴 때 정사 맞췄는데 다 들었어요. 저 아주 매달려 있습니다. 야, 오. 그리고 흘립니다. 이정현 하이킥으로 올린 다음에 플라잉으로 뜨네요. 네. 예술. 그거 처음 봤습니다. 그러니까요. 봐가지고 좀 놀랐습니다. 네. 왼손 지금 계속해서 큰 쪽을 늘어보고 있는 아키바 타이키예요. 네. 몸이 많다 보니까 좀 수가 많아 보여요. 네. 변수가 많아서 종잡을 수가 없는 그런 선수입니다. 이정현 선수는 계속 카프킥 주면서 풀어가야 될 상황이라고요. 네. 3분여가 남아있는 1라운드. 네. 자, 체크 카운터. 이정현입니다. 펀치 교차. 이정현 선수의 그 한 방이 있어서 그게 또 언제 또 터질지 몰라요. 이정현 리롤까지. 일단 벗어났던 이정현이었어요. 아, 까다로워요. 네. 타격이 없는 게 아니에요. 네. 또. 그렇죠. 오른손 이정현 한번 카운터 집어넣습니다. 앞서 두 번. 변칙적인 수가 많은 아키바 타이키예요. 앞손 계속 견제합니다. 레어킥. 자, 마리킥으로 응수해줬어요. 힘도 많고 재밌네요. 네. 백다운 시도. 댓글. 네, 크게 흘렸습니다. 2분 남아있는 1라운드. 살짝 끄덩했던 아키바 타이키. 이런 좀 정직한 태클은 안 먹힐 것 같아요. 네. 네. 다시 한번 태클 시도. 역시 몸을 뒤쭉 뻗으면서 막아냈습니다.
이게 몇 번 막으면 오펜스 하기가 되게 까다롭거든요. 네. 이번에 키트, 아, 펀치 들어갔어요. 왼손. 1분 30여 초가 남아있는 1라운드. 네, 이 중에서는 좀 조급하지 않게 좀 천천히 풀어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방금 이제 이윤준 선수, 이제 감독이죠. 네, 세컨으로 천천히 풀어가라. 조급하게 달려들지 마라. 라는 질문이 나왔습니다. 네. 자, 펀치 연타 서로 한 번씩 주고받았어요. 머리 박아, 머리 박아. 머리 바꾸셔야지. 거리가 또 안 됐습니다. 손견제. 아, 키바타이키. 이제 약 1분 남아있습니다. 지금 서로 기세에 밀리지 않으려고 계속해서 지금 공격하고 도발하고 합니다. 네. 네, 체인지 후에 원투. 오, 예, 흘려요. 오른손까지. 서로의 수수함이 대단합니다. 네. 자세 숙이고 달라붙었다가 빠져나옵니다. 아, 이제 뭐로 가요? 네, 자, 오른손. 바로 왼손으로 복수합니다. 네, 3초 남아있는 1라운드. 더블집이 후 오른손 키를 서로 흘립니다. 어, 앞면에 펀치. 펀치 연타 오른손까지 길게. 이정 선수가 저게 크게 잡고 던지면 체력 소모가 많이 되거든요. 네. 조금 이제 안전하게 갔다가 나중에 좀 더 불태우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10초가 남아있는 1라운드입니다. 자, 펀치 컴비네이션 오른손 길게. 1라운드 이렇게 끝이 납니다. 아키바 선수가 지금 이제 몸이 조금씩 풀리고 있어요. 네. 그리고 반면 이정현 선수가 조금 더 침착하게 카프킥을 좀 더 많이 주고 위아래 공격했으면 좀 승률이 좀 높을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아키바 선수가 지금 변수가 오. 좀 많아요. 사실 네. 좀 조심할 게 좀 많습니다. 그러니까요. 앞서 이 장면 정말 처음 보는 장면. 하이킥을 올렸는데 올리고 나서 플라이 앵글 네. 노려봤고요. 그다음에 뭐 이마나리 롤도 있어. 그렇죠. 그러니까 서로 펀치가 들어 공격이 들어왔을 때 물러서지 않는 모습을 둘 다 보여줬습니다. 어쨌든 이정현 선수가 태클 방어를 몇 차례 했기 때문에 아키바 선수도 태클하기가 좀 거부스럽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물러서지 않고 안면 네. 쪽에 펀치 연타. 아무래도 정현 선수가 주먹에 한 방을 믿고 있어서 계속 그것만 노리고 있는 것 같아요. 네. 1라운드 뜨겁게 펼쳤던 네. 이정현 선수와 아키바 타이키입니다. 아직은 2라운드와 또 3라운드까지 남아있기 때문에 이제 네. 좀 더 재밌어질 것 같아요. 네. 어, 네. 예. 일본 선수들이 이게 베이스가 탄탄해요. 네, 실력들이 다들 좋은 선수들 될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자, 분위기를 끌어올리면서 2라운드가 시작됐습니다. 이라운드 좀 어떻게 좀 변화를 좀 가져올지 좀 기대가 되고 있어요. 1라운드 마찬가지 좀 예, 다양하게 지금은 움직임을 가져가주고 있는 아키바 타이키입니다. 오른손 곧바로 카운터. 아키바 선수가 킥 주는 척하면서 펀치 공격 잘하네요. 예, 택다운 시도 역시 무리에 그칩니다. 야, 이게 이제 안 먹히면 답답하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계속 캐지에 밀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재현 선수 카프킥을 엄청 잘 찹니다. 네. 네. 오른손. 그리고 빠져나왔습니다. 아키바 타이키. 자, 원투. 타이키 시도 곧바로 펀치 연타. 다시 한번 카프킥. 펀치 교차. 지금 카프킥 아키바 선수가 좀 많이 들어가서 이정현 선수가 카프킥을 좀 더 많이 찼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계속 성공적으로 많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네. 아, 지금 현란해요 움직임들이. 네. 네. 위아래로 주고 또 펀치도 양손 다 쓰기 때문에 아키바 타이키. 네. 확실히 아키바 다이키가 노련하네요. 네. 오! 하지만 이정현 선수 괜찮다. 제스처를 취했습니다.
자, 앞선 견제 두 번. 다시 한번 갑킥. 3분 남아있는 2라운드입니다. 아키바다키가 이제 펀치가 강하다고 볼 수는 없는데. 네. 오, 네. 이게 사우스포 오드웍스 바꿔가면서 공격하는 게 약간 까다로워요. 예. 예. 이중현 선수가 좀 그런 걸 좀 감안해서 좀 바꿔가면서 공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피케치 놔줍니다. 오, 스피드로 백다운 시도. 자, 위에크 초코 펀치 교차. 그래서 앞선으로 견제를 해주고 있는 아키바다이키입니다. 다시 한번 카프키. 카프키도 데미지 누적을 굉장히 잘 시키고 있어요. 앞선 2회 원투까지. 2분 남아있는 2라운드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쉽지 않다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네. 계속해서 거리를 좀 벌리면서 펀치를 피했습니다. 오! 점수까지 잘 넘어갔습니다. 바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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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타 안면까지 한 번씩 섞어줍니다. 아키바카 선수가 아까 바디 몇 번 들어갔거든요. 네. 자, 몰아붙이는 이정현 킥 공격. 아, 물리죠 아키바. 네. 아직 2라운드 1분 넘게 남아있습니다. 바디가 몇 번 들어갔어요 아키바 선수. 예. 그래서 지금 이정현 선수가 그걸 알고 바디를 계속 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바디 공략을 네. 해봅니다. 다시 아, 바디 의식하네요. 예. 네. 지속적으로 지금 바디를 노려주고 있는 이정현입니다. 다시 카프키. 얼굴 맞지 힘드니까 바디하고 이제 카프키고 신선 분산시키고요. 네. 저렇게 이제 튀어나올 때만 조심하면. 아키바 선수가 지금 체력이 좀 빠졌어요. 네, 바디 몇 대 맞고 1분 안쪽이 남아있습니다. 이정현은 카프킥, 바디, 잼, 뭐 라이트 훅 이렇게 해서 이렇게 공격을 하면서 상대방의 그 흐름을 알으면서 큰 걸 노려야 돼요. 로블로가 나왔습니다. 이게 또 이게 아키바 선수의 또 작전일 수도 있어요. 네, 이미 바디가 몇 번 들어가는 게 위축되거든요. 네. 네, 이제 좀 쉴 수 있잖아요, 사실. 자, 노리고 찼을 수도 있다. 그렇죠. 네. 아니, 사실 그런 경우들 좀 있긴 있습니다. 예. 쉬려고. 이게 좀 회복이 되면 또 되거든요. 예. 바디 같은 경우도. 자, 금세 회복을 하고 경기가 재개가 되고 있습니다. 네, 몸놀림이 좀 많이 좋아졌죠? 예. 자, 이런 30초 안쪽 남아있어요. 앞선 견제 두 번. 자, 카운터 넣었습니다. 펀치 연타 서로 주고받습니다. 서로 풍간다 맞았고요. 예. 자, 남은 기간 10초. 자, 10여초 남아있습니다. 2라운드. 자, 카운터를 노려봤었던 아키바 타이키입니다. 자, 이런 종료 직전 서로를 쳐다보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2라운드 역시 1라운드와 마찬가지로 굉장히 타격전 양상이 뜨거웠어요. 그렇습니다. 뭐 다 테이크다운으로 다 커트 해냈고요. 타격전도 정말 볼만한 타격전이었어요. 네. 네. 이정현 선수가 이제 바디 쪽을 공략하면서 실마리 이제 풀어가려고 하는데 네. 또 만만치 않네요. 아키바가 또 다양한 공격들이 있고 펀치도 두려워하지 않고 네. 주고받고요. 또 중간중간에 계속 이렇게 도발도 섞어줬던 이정현 선수였고요. 거리를 좁혔을 때 예, 또 서로가 네, 타격적으로 또 빠져나오는 장면들 네. 많이 연출했던 두 선수였습니다. 그래도 아직까지 이정현 선수는 여유가 있습니다. 네. 네, 체력도 좋고 지금 보면 이제 몸이 좀 많이 풀린 것 같습니다. 그에 반면 아키바 선수는 많이 힘들어 보이네요. 네. 아, 또 타격을 조금씩 앞면 쪽에 허용을 했기도 했고 바디 쪽에도 많이 허용을 했기 네. 때문에 데미지가 좀 누적이 되어 있는 아키바 네. 타이키입니다. 바디 몇 대 맞으면 솔직히 부담스럽거든요. 아. 네, 숨도 잘 못 쉬겠고 네. 움츠러들 수밖에 없고 네. 그렇죠. 예. 자, 두 선수의 마지막 라운드 3라운드 출발하겠습니다. 저렇게 파이팅을 외치면서 출발했던 3라운드. 자, 계속 킥 공격 섞어주고 있습니다. 이정현 네.
오, 버치고 차. 프런트킥. 스탠스를 바꿔줬던 이정현이었어요. 바리킥. 계속 길게. 서로가 서로에게 카운터를 좀 시도를 네. 하고 있었어요. 이정현은 주먹보다는 좀 킥도 좀 많이 하고 또 킥차가 주먹 좀 많이 하고 이렇게 풀러가야 되고요. 반면 아키바 선수는 일단 좀 회복이 좀 된 상태라서 네. 큰 걸 지금 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꾸준히 이정현은 킥을 섞어주고 있습니다. 네. 좀 강한 인상을 남길 수 있는 공격들이 필요하거든요, 양 선수. 네. 그럴 때 한번 뭔가 좀 노려봤던 이정현이었는데요. 자, 가드를 뚫고 들어갔습니다. 키바 타이키. 왼손. 다시 한번 킥 공격. 오, 카운터. 오른손. 3분여가 남아있는 마지막 라운드입니다. 오! 내려갔습니다, 이정현! 아, 이제 새로운 영역이거든요, 여기서? 네. 떠올림 나면서 바디 연타? 바로 일어나네요. 네. 다시 한번 킥 강하게 시도합니다, 이정현. 발이 점점 들리죠, 로킹 맞을 때? 네. 압수하는 거죠, 지금? 네. 데미지가 좀 많이 갔어요. 네. 아까 펀치 정타로 인해서 이제 코피가 나고 있는 날킵니다. 그렇습니다. 그 와중에 카프킥은 계속해서 성공적으로 잘 들어가고 있고요. 네. 오! 네, 잘 들어갔습니다. 자, 데미지가 좀 있어요. 데미지가 좀 있습니다. 데미지가 있어요. 택다운 신호. 다시 오히려 아래쪽에 위치해 있는 아키바 타이키입니다. 자체 빠져나왔고요. 네. 다시 한번 밀어내고 있는 이정현. 기세를 잡았어요. 바리쪽. 어, 지금 많이 지쳤습니다. 키바 타이키. 하이킥 데미지가 많이 있어요. 지금 하이킥. 카프킥을 신경 쓰다 보니까 네. 하이로 날아오는 걸 의식 못한 거죠. 네. 어, 다 나눠요. 뒷짐을 줬던 이정현입니다. 이정현도 급할 건 없습니다. 네. 2분 안쪽이 남아 있습니다. 펀치 서로 주고받았고요. 끝까지 긴장을 놓치면 안 돼요. 회복할 네, 시간을 주면 안 되잖아요. 네. 이정현 선수 입장에서는요. 계속해서 압박하고 바디하고 카프기 차고 해야 됩니다. 네. 자. 어깨춤을 추면서 빠져나왔습니다. 이정현. 아, 10년차 베테랑이거든요. 네. 그렇죠. 여기서 안 꺾이잖아요, 방금. 네. 오, 오른손 안면에 들어갑니다. 자, 여기서 집중해야죠. 아직 1분 넘게 남아있는 마지막 라운드입니다. 탑킥. 세컨드에서 얄밉게 하라는 식으로 네. 그러니까 냉정하게 네. 계산적으로 하라 이거죠. 네. 무리하게 하지 말고. 자수 낮췄을 때 니키. 가볍게 흘렸던 이정현입니다. 탑킥. 여기서 이제 급한 거는 아키바 타이키거든요. 네. 들어와야 돼요. 먼저 선제 공격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정현은 기다리면 되거든요. 기다리거나 아예 마크를 묶는 방법이 좋아 보이죠. 네. 아키바 선수가 되게 많이 지쳐가지고 네. 마크를 놓을 힘도 없군요. 네. 그러니까요. 30초 안쪽 남아있습니다. 자, 앞면에 들어가요. 계속 들어갑니다. 이정현. 그리고 뒤를 잡고 내려갑니다. 이정현. 10초 정도 남아있는 마지막 라운드. 자, 이정현 지금 일어나라고 하고 있어요. 자, 일어나서 타임 스탑이 됐습니다. 경고를 준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렇게 마지막 라운드까지 끝이 났습니다. 격도 천재답게
정말 재밌게 경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컨디션이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그리고 상대가 엄청 까다로운 선수였잖아요. 네. 여러 가지 옵션을 갖고 있는. 그걸 하나하나 잘 풀어가네요. 카프킥, 바디, 공격. 주먹이 안 되니까 배로 가고, 배드 안 되면 또 하이킥으로 하고 뭐. 마지막에 저는 공격 레슬링 따먹는 것들, 그 점수 마침표 같은 거거든요. 아. 네, 무리하게 안 하고 그런 모습도 너무 좋았고요. 운영 너무 잘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뒷부분 가서는 이제 아키바 타이키도 하이킥 헤드킥을 맞은 뒤에 좀 많이 흔들렸던 모습이었죠. 그게 이제 카프킥을 쌓아놨으니까 조금이 그게 나올 수 있었었죠. 예. 바디킥이, 바디랑 이제 하이킥이 가장 많이 좀 크게 들어갔던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와중에도 이런 타격을 보여줬었던 아키바 타이키 선수였어요. 자, 주고 뒤로 레슬링 좋았습니다. 아주. 이정현 선수 입장에서 반점을 딱 찍었던 그런 장면이었고요. 지금부터 뉴 웨이브 MMA 국내 로드 파이팅 선수의 공식 판정 결과를 들어보겠습니다. 다섯 번째 경기 -57kg 플라이급 매치 공식 판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경기는 심판 전원 일치로 레드코너 대한민국 이정현 선수가 승리했습니다. 자, 만장일치 판정승을 가져가는 이정현 선수입니다. 이정현이 이렇게 8연승과 또 프로 무패 기록까지 이어가게 됩니다. 아, 근데 경기력이 너무 좋았어요. 네, 8연승. 와우. 쉽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8연승은.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상대도 굉장히 좋은 선수였고요. 이정현 선수가 성장하는데 진짜 약이 된 경기가 아닌가, 이번 경기가.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경기 이후에도 저는 뭐 일본 쪽으로도 좀 가서 이정현 선수가 원정도 한번 해보고 경험을 여러 가지로 쌓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제 정문홍 회장에 따르면 플라이급을 좀 키워보겠다, 이정현 선수를 앞세워서. 네. 지금 오랫동안 타이틀전이 안 열리고 있거든요, 플라이급이. 근데 이정현 선수가 뭐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타이틀전. 예. 맞아, 오늘 뭐 저희가 앞서 말씀을 해드렸지만 아키바 타이키가 굉장히 어려운 상대일 것이다 얘기를 했었는데 정말 느끼기도 어려웠어요. 네, 어려웠죠. 네. 사실 큰 거 몇 대 맞았었거든요, 이정현 선수도. 이정현 선수와 누련하게 또 잘 극복해서 매 시합마다 더 강해진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는데요. 이번 시합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단 이번 시합 똥망 경기력이었고요. 저한테 너무 실망했고 하면서 욕이 자꾸 나오더라고요, 저한테. 근데 제가 뭐 변명하는 변명을 하자면 제가 2주 전에 감기를 너무 심하게 걸려서 지금도 코맹맹이 소리가 계속 나는데 이번에 솔직히 시합을 뛰지 말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이건 또 팬들에 대한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그냥 아픔을 참고 시합을 떴습니다. 그래서 좀 실망력을 보여드렸지만 죄송한 모습 보여줘서 정말 죄송합니다. 네, 항상 로드 FC에서 항상 더 강한 선수를 준비해왔는데요. 다음엔 어떤 상대와 싸우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시나요? 누구든 상관없습니다. 저는 항상 말했지만 누구든 상관없고 제가 빠르게 감사 인사를 먼저 빨리 할게요. 이거 한번 밑에 붙여줄게요. 크림 형, 방금 시상해주신 우리 가나미 형, 저 운동 편하게 할 수 있게 도와주시는 우리 스포츠 대표님인데 저 많이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못 왔지만 홍구 컴퍼니 홍구 형, 올리브 E&M 병욱이 형, 김칩스, 그 다음에 클럽 레이스 대표님, 그 다음에 이거 뭐지? 양재 경희 아니오? MH 홀딩스 우리 박진 명호 형, 또 뭐지? 도난 컴퍼니 재영 형, 그 다음에 저희 어머니 전한우 일본가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로드 FC 관계자분들 항상 너무 감사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정현 선수에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모두에게 감사함을 표시했었던 이정현 선수가 아키바 타이키 선수를 꺾고 승리를 차지했었는데요. 네.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격투 천재 꼬마돌. 아니, 꼬마가 아니죠, 이제. 예. 네. 이정현 선수는 센트럴 리그 시절 때부터 바켓스를 들고 다니면서 선배님들 샷 졸려 따르던 생각이 나는데. 네. 제가 또 센트럴 리그 뛰었었을 때 이만했거든요. 조그만했는데 지금 저렇게 성장하니까 시간이 참 빠르네요. 그렇습니다. 아키바 타이키 선수 인터뷰도 엄청 이 흥겨운 분위기와 모두 저를 응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시다 이것도 하시라. 今回初参戦で日本から日本代表してきて、まあ、こんな感じで負けてしまったんですけど、
もっともっと日本は強いっていうところを韓国で見せたいし、もっと韓国の人たちと僕は仲良くしたいなと思ってるんで、これからもぜひ僕のことを応援してもらえたら嬉しいです。 자, 오늘 네, 오늘 일본 대표로 오게 됐는데요. 네, 로데프 시철준자에도 불구하고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원래 일본과 한국은 사이가 좋아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저를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아키바 타이키 선수에게 아키바 타이키 선수의 인터뷰도 만나보셨습니다. 네. 경기력 대단했어요. 그렇죠? 아, 뭔가 뭐 어쨌든 졌지만 그래도 매너가 너무